오케이, 그럼 9번부터 9번을 풀다 받아서 9번부터 자, 그러니까 9번에서 선택하고 지난번에 가볍게 마지막 핀기는 다 못했을 것 같아. 이따 추우면 얘기해요. 에어컨 꺼줄게, 알겠지? 자, 9번부터 시작. 자, 일단 지난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첫째 항이 4, 공차가 3. 사실 이렇게 나왔으면 지금부터 깡패 문제라고. 왜 깡패인 거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잖아? 알겠지? 최대한 빨리 오늘 거 마무리하고 대기 가셔서 여러분들 것도 따로 공부하시고, 알겠지? 일반으로 받아버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N번째 항으로 가는 거니까 됐어, 여러분들. 총항 A, 4에서 출발해서 N-1의 공차가만 된다는 거 이제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항이 등장을 하는 거라고 3에 빼기 3 더하기 4인 거니까 플러스 1이 된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에서 묻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연습했던 거 K콜 1부터 N까지 옆에 분수 두 가지 의심하라 그랬지? 부분 분수냐 아니면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상수돼서 유리화할 거냐. 맞아? 잠깐만, 부분 분수 판단 다시 하자. 분모가 몇 차식이다? 2차식 아니면 인수분의 대상 2차식. 그냥 2차식으로 어쩌고 N제곱 플러스 어쩌고 N으로 나왔으면 바로 인수분해 하고, 그게 아닐 거면은 인수분해 된 상태로 준다고.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찍는다 그랬어? 자, 시작. 누구 빼기 누구 분해에다가 큰 거 빼기 작은 거 분해에다가 바로 열고. 맞아? 작은 거 분해 마이너스 큰 거 분해라는 다음에 무슨 나열? 대입 나열.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문제처럼 루트 더하기 루트로 돼 있으면은 유리화 한 다음에 대입 나열이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근데 여기 봐, 좀 더 쉽게 할게. 원래 뒤에가 ak 플러스 1과 앞에가 ak잖아. 그러면 딱 느낌상으로 ak가 더 작은 것 같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가운데 더하기로 돼 있으면은 사실은 좀 스킬을 써. 큰 거를 앞으로 빼. 앞뒤 좌. 그러니까 어차피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똑같은 거니까 자리 바꿔도 되잖아. 이게 사실 좀 속편해요. 다시. 그래서 자, 너분의 1을 3분의 5라고 했을 때 자연수 n의, 여기 봐, 자연수 n의 값 너구하라는 거야. 맞니,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은 너무 심하게 가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라고. 우리는 무슨 화를 할 거지, 여러분들? 유리화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일단 너만 데리고 올게. 너만 데리고 와서 유리화하려면 아래 거 제곱 빼기 제곱인 건 알고 있어. 그래서 유리화 하면은 뭐가 되는 거냐면은 a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의 분자로 올라가는 게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니, 여러분들? 그래서 금요일날 저랑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얘네들이 이웃한항이란 말이야.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다시 연습하자. 뒤에 거에서 등차수열일 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뺐어. 그럼 양수야, 음수야, 여러분들? 양수. 앞에 거에서 뒤로 빼면은 음수. 그 기본을 가져가. 그러니까 뒤에 거에서 바로 앞에 거 뺀 거니까 플러스 공차야, 마이너스 공차야? 플러스 공차야. 앞에 거에서 뒤로 빼면 뭐야, 여러분들? 마이너스 공차야.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바로 공차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 됐어, 여러분들? 그래야 속편해. 그래서 네가 3이기 때문에, 자, 다시 3분의 1이 있는 거지, 맞지? 그러면 시그마 맨 오른쪽에 3분의 1 이런 거 무슨 배? 실수배는 어디로? 앞으로. 그러니까 적어보자. 3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남은 게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 유리화 됐지, 맞죠, 여러분들? 부탁해. 여기다 쓸데없이 집어넣지 마.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일단 몸에 무슨 한 다음에, 여러분들? 유리화한 다음에 무슨 날 시작하라 그랬어? 대입 날. 자, 이번에 기말고사 보면서 수요 문제 좀 막히는 것 같으면 그냥 무조건 뭐? 대입 나열하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자, 그러면 대입 나열을 시작해볼게. 3분의 1을 두고, 자, 1부터 넣는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인 거 보여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 다음 K 대신에 이제 얼마 넣어야 되는 거지? 1 다음에 2 넣는 거잖아? 그럼 2 넣는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2.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됐어? 겸손해야 돼. 조금만 더 가봐. 그럼 3 넣어봐. 그럼 루트 누구 4에다가 K의 루트 A3 되지, 맞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넣냐면, 잘 봐, 없어지는 걸 입으로 울프라 그랬잖아. 그러면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2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맞니 여러분들? 그만 플러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두 개가 더 뛰어서 너 이렇게 사라지는 거잖아. 이해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돼. 그럼 막 가서 어차피 n까지니까 n을 넣을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n 너가 루트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의 an 이렇게 된 거 보여요 여러분들? 자 이제 없애기 시작할게. 입으로 읊어. 플러스 마이너스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너 마이너스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앞에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니까 너 살아남아 생존. 이해됐냐 여러분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죠 여러분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날아가는 거고. 자 너는 플러스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맞냐 여러분들? 생존. 그래서 앞에가 하나 남으면 뒤에도 몇 개 남는다? 하나. 앞에가 두 개 남으면 몇 개다? 뒤에도 몇 개 남는다? 두 개. 앞에서 마이너스 남았잖아. 맞죠 여러분들? 뒤에는 플러스가 남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3분의 1에다가 저 끝인 것부터 먼저 데리고 올게. 루트 a의 n 플러스 1에 마이너스의 누구 원이야 여러분들? 루트 a 원이잖아? 이건 알아. a 원이 얼마야? 4잖아? 그럼 루트 4 얼마니 얘들아? 2잖아? 그럼 이렇게 한 게 문제 조건상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3분의 5라고 했어. 몇 분의 5 여러분들? 됐어? 그러면 작업해서 3, 3을 약분하면은 빼기가 이항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빼기가 이항된다. 루트 A의 N 플러스 2는 넘어가면 얼마야? 7. 자,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루트 나왔잖아. 없애야지. 좌우변? 제곱. 그렇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AN 플러스 1이 77 얼마? 49. N 플러스 1? 이 N 자리를 누구로 바꿔치기해? N 플러스 1. 그렇지. 그럼 N 자리를 누구로 바꿔치기해? N 플러스 1. 됐어, 여러분들? 그러면 3배, 5, 열보. N 플러스 1에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지. 전개할게. 매대매다가. 더하기 3, 더하기라고 얼마지? 4. 4를 넘어가서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얼마야? 45. 이해 됐어요. 그러니까 n은 얼마가 되는 거야? 15.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해 됐지? 예, 이 문제 필기하시고, 오른쪽에 11번으로 갈게. 자, 다음 11번 문제. 같은 유형인가? 자, 문제가 지금 뭐냐면, 11번 오른쪽에 서술형이 있잖아, 서술형. 자, 등차수열 AN에서 A3는 6이고, 그 다음에 A15는 빼기 10이야. 맞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자, 천천히 할게. 첫 번째 문제는 일반항 AN을 구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절대값을 씌워놨어. 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절대값 나오면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안에가 뭐 되는 값 기준? 빵 되는 값 기준? 양인지 민 판단에서 없애버리라고, 절대값. 그 다음에, 기말고사 끝나면 아마 얘기하게 되겠지만 두 번째는 그냥 그래프 아래가 꺾어 올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래프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고. 자 11번이야. A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위기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 세 번째 그 다음 몇 번째 나왔어? 15번째. 그가 얼마? 빼기 10이 맞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만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세 번째 가려면 A에서 몇 D? 2D 걔가 6. 15번째 가려면 A에서 14D. 물론 올해 겨울방학 때 수능 준비할 땐 다시 얘기할 거야. 우리 원래 어떻게 했어? 세 번째에서 12번째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몇 D? 12D. 맞니 여러분들? 그럼 얼만큼 간 거? 뚜껑이네. 금요일에 얘기해 주었어요. 뒤에 거 빼기 안 될 거라니까 그냥. 됐어 여러분들? 근데 안 되면 안 되면 그래서 이걸 잡아 빼. 아래에서 위로 빼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12D가 아래에서 위로 빼면은 빼기 12에 빼기 6인 거니까 빼기 18 되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만 위기네. 왜 위기냐면 숫자가 좀 복잡해. 빼기 12분의 18인 거니까 6으로 약분할게. 6이 10에 6, 3, 18. 됐어? 위에 식이나 넣을게. 초항 A 더하기에 공차 뒤에 2배 아래. 그럼 2배 할게. 그럼 빼기 3 되는 거 보여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는 그게 6이야. 그래서 안 하는 게 뭐야? 공차 A가 9네.
됐어? 그래서 1번에서 대답하라고 하는 게 일반하게 A를 대답하래. 맞아요, 여러분들. N번째 가는 거잖아. 그럼 N번째는 초항 A에서 출발해서 몇 D? N-1D. 그럼 N-1의 공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산수 차근차근 할게.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먼저 하자. 빼기 2분의 3N 되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빼기 1에 빼기 2분의 3배 하면 2분의 3이잖아. 산수 여기다 할게. 2분의 3에다 9를 더해야 되잖아. 9는 2분의 18. 좋아. 그럼 2분의 18인 거니까 더하기 2분의 얼마가 된 거지, 얘들아? 11. 얘가 정답인 것 같아. 맞아, 여러분들? 왜? 21. 미안. 자, 그런데 두 번째 얘기는 지금 잠깐만, 얘들아, 이거 얼마나 간단하게 묶을 수 있어? 한번 해봐. A에는 빼기 2분의 3으로 묶을 수 있지. 우리는 이래야 좀 편해질 것 같은데? 그냥 하면 그냥 해? 그냥 해. 자, 두 번째 문제 갈게. 자, 잠깐 봐봐. 잠깐만. 시험 문제 이렇게 바꿀 거라고, 박효 선생님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절대값 AK 이렇게 바꿀 거야. 다시 봐. 문제 봐. 뭐의 구조로 돼 있어? 더하기 구조로 돼 있잖아. 맞죠, 여러분들? 더하기, 잠깐 봐봐. 더하기 구조는 무슨 것만 바꾼 다음에 옆에 일반항 잡아야 돼. 우리 또 좀 이따 연습할 것 같아. 뒤에 문제 아까 있었던 것 같아. 됐어, 여러분들? 그럼 봐봐. 봐봐. 문제 이렇게 나오면 1번 그대로 갖고 말하는 거야. 무슨 나열 준비해라. 대입 나열.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A1부터 출발해서 내가 보기에는 20개를 다 대입 나열 여러분? 아, 물론 모의고사, 성문 모의고사 볼 때는 안 되면 20개 다 대입 나열 하면 돼. 시간이 충분하니까. 네, 여러분들? 근데 내신이니까.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절대값인 거잖아. 무슨 값이야, 여러분들? 절대값. 아내가 무슨 값 되는 거 기준? 빵 되는 거.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런 생각을. 아내가 빵 된다? 자, 잘 봐! AN이 빼기 2분의 3에 뭐야 이거? 더하기 2분의 21이었잖아? 맞아? 그럼 여기 봐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다 항들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빵 되는 값? 그냥 는빵으로 한번 나와. 이렇게. 됐어? 그럼 풀어봐. 저번에 몇 배 할 거 귀찮아? 2배? 그럼 빼기 몇 엔? 3엔 더하기 21은 빵고요. 네? 그럼 해봐. 3엔이 21이지, 그치? n이 얼마야? 7? 잠깐만, 여기 딱 가운데 누구 있다는 거야? h 있지, 그치? n이 7일 때. 그럼 h 이 얼마라는 거야? n 대신에 7은 얼마라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 아, 그러면 참고, a6 하기로 2분의 1로 통분해도 되지? 어? 어? 우리 반 더 이해하기 쉽게 해줄까? 얘들아, 공차가 음수야, 음수야. 음수지. 잠깐만. H는 빵인 거 알겠어? 어? 공차가 양수면, 야, 공차가 양수면,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 더하기 양수는 거, 양수인 거니까, 항의 값들은 점점 증가하겠지. 근데 공차가 음수면, 더하기 음수, 더하기 음수, 더하기 음수인 거니까, 점점 뭐 할까, 얘들아? 감소하겠지. 초항은 양수였거든. 맞냐,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항 A1부터 시작해서 감소, 감소, 감소하다 보면은 됐어? 됐어? A7에서 얼마 나온다는 거야? 빵? 맞아, 여러분들. 그럼 A6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다시 초항 9에서 출발해서 A1이 9야. 그래서 감소, 감소, 감소하다가 A7이 빵이라는 거잖아. 그럼 A6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 다음에 A8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그렇지. 그러니까 A1에서 A6까지는 양수. 그 다음에 A8부터는 모자질이 무슨 수야, 여러분들? 음수. 20번째까지 나오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정리하고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잘 봐, 잘 봐. 절대값이 빵 되는 값 기준 아내가 양수면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절대값 아내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잖아. 절대값 아내가 음수면 모자이크 나와야 돼. 그래, 그거 하자고. 그럼 잘 봐. 잘 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더하기 A6까지는 그냥 나오겠지, 그치? 양수니까. 그 다음에 H는 얼마야? 0. 그 다음에 A8부터는 이제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그럼 잘 봐. 빼기 A8? 나올 때 마이너스 반 들어가야 되잖아? 빼기 A8? 빼기 A9, 빼기 A10, 빼기 A11, 빼기 A12, 빼기 A13. 돼?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앞에서 뒤로 뺐어? 아니면 뒤에서 앞으로 뺐어? 앞에서 뒤로 뺐으면 양수 음수? 음수,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할 것 같아? 그러면 요 새끼는 플러스 공차야, 마이너스 공차. 그렇지. 그러니까 요렇게 계산한 게 뭘까? 얘들아, 첫 번째, 여덟 번째 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D 가야 돼? 7D 가는 건데 앞에서 D로 뺐잖아. 그럼 플러스 공차야, 마이너스 공차야? 그러니까 플러스 7D야, 마이너스 7D야? 마이너스 7. 두 번째에서 아홉 번째 가려고 해도 몇 D 가야 돼? 너희 다 마이너스 7D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다 마이너스 7D야. 다. 맞니 여러분들? 다 마이너스 7D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있잖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7D가 여섯 개 있고, 이거 서술형 나오겠다, 동문. 됐어 여러분들? 그 다음에 13번째 이후부터 누구 남았어? 해봐 얘들아. 아니 8번째에서 13번째까지 잖아. 그럼 14번째부터 어디까지 남는 거야? 그러면 빼기로 묶을게. 다 빼기 달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A14번째부터 시작해서 A20번째까지 이렇게 나온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그럼 한다. 공차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나 상수 틀린데 혹시 없는지 봐봐. 6? 120. 간다. 준비됐니, 여러분들? 그럼 해봐. 공차가 얼마라고? 빼기 2분의 3. 여기다 할게. 그러면 7, 마이너스 7배부터 먼저 할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7배 봐. 그럼 몇 분의? 2분의 21인 거 돼? 그 다음 곱하기에 뒤에 얼마 있어? 6. 6 하면은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21 곱하기 3 하면 얼마 되는 거야? 63? 그러면 여기까지 63이야.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 빼기에, 어차피 이것도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차수에 대하잖아? 구하래! 뭐의 개수 곱하기? 무슨 중앙? 갈게. 14번째에서 20번째까지 몇 개 있냐 세라면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이걸 빨리 선생이 얼마로 만들려고 그랬어? 1. 그래, 그래야 편해서. 애들 사실 1부터 50까지 몇 개 있는 거야? 아, 1부터 50까지 몇 개 있어? 50개? 1부터 37까지 몇 개 있는 거야? 그 개수 되기 편하잖아. 그러면 요게 1이 되려면, 14가 1이 되려면 빼기 얼마 하는 거지? 아, 14.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빼기 14 맞아? 그럼 넌 얼마가 되는 거야? 아, 한계 개수 그럼 몇 개야? 7개, 7개. 이렇게 해야 편해, 얘들아. 그러면, 아니요, 이거 힘들면 이렇게 14, 15, 16, 17, 18, 19, 20. 여기까지 됐어, 여러분들? 발가락까지 동원하면 안 된다. 그러면, 7개 곱하기 무슨 중앙? 몇 분에? 2분에. 아유, 문제 왜 이래? 그러면 너 더하기 너 해야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또 누가 필요한 거야? A14 값이 필요한 거고, A 얼마 값이 필요한 거야? 20. 그러면 일반은 어디 있어? 여기다 14 넣으라는 얘기잖아. 통보, 여기 통보를 해놨네. 14를 넣어봐. 아니,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너 얼마를 묶을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묶을 수 있어. 그러면 누구 남아? N 빼기에 2분의 3인 거니까 7 남았잖아. 맞아 여러분들? 그럼 해봐. 14부터 넣어봐. 14 넣으면 얼마지? 7. 그러면 마이너스 7, 3 얼마? 2분의 20. 돼? 어? 그 다음에 20 넣어봐. 20 넣으면 얼마야? 13의 3배 하면 얼마야? 39니까 마이너스 2분의 얼마? 39.
니네 둘을 더해서 얼마로 나눠야 돼, 얘들아? 2로 나누는 거야. 그럼 니네 둘을 더해봐. 빼기 2분의 얼마 나왔어? 60. 60인 거 같아. 그럼 2분의 60은 얼마? 30을 2로 나눠. 봐봐. 2분의 60은 30인 거니까. 아. 빼기 30 됐네. 이해됐니,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만들어서 요거 얼마 돼, 여러분들? 15. 곱하기 7하면 얼마 나오는 거냐면? 105. 좋아. 105를 여기다 더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여러분들? 거의 문제 만만치 않습니다. 끝까지 160 얼마가 정답이죠, 여러분들? 자리 정답인 거지. 이해되었어요? 에? 필기 부탁드립니다. 어우, 만만치 않네. 자, 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봐봐.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해도 돼. A1부터 A6까지도 등차수열이지. 어? 그래서 그들의 합을 따로 구하고, 이거 빼기 7대 하지 말고, 빼기로 묶으면 A8부터 A20까지 더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항해계수 곱하기 등차수열에서 다 빼도 돼. 돼, 여러분들? 자, 12번 갈게. 자, 문제는 첫째 항부터 제15항까지의 합이 195. 제16항부터 30까지의 합이 645. 인 무슨 수열, 여러분들? 등차 수열. 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지 않아. 첫째 항부터 50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나 쓸게. 12번 문제. 자, 첫째출 조건. A1부터 시작해서 A15까지 더하는 게 195. 그 다음에 A16부터 시작해서 A30까지 더하는 게 645. 물론 뭐 여러분들은 늘 시작 나의 믿음을 대신하지만 뭐 중선이 저 계속 딴 나라가 있어요. 집중! 중선이! 근데 중선이 좀 그거 닮지 않았나? 뭔가 좀 있잖아. 그 아마존에 사는 그 원숭이 하나. 중선이 미안하다. 얘들아, 인 등차 수열이야. 선생님 봐봐. 무슨 수열? 빨리 가고 싶잖아. 빨리 보내줄게. 빨리 할 거. 우리 오늘 강의 찍어서 올릴 거니까. 이따 또 다른 방법 하다가 수학 공부할 시간 있습니다. 쳐다보고. 됐어, 여러분들? 등차 수열? 1번? 작동해야지. 총응청금 없지? 잡아야지. AD. 맞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바로 등차 수열 합인 거니까 구하라는 거야. 뭐의 개수 곱하기? 항의 개수. 맞아? 이거 쉽다. 항의 개수 몇 개? 15개. 곱하기 무슨 중앙? 몇 번에? 너 더하는 거지. 네. 총 A1은 A? 15번째 갈? A 플러스 14D. 모르는 게 AD 두 개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 연립하면은 끝나는 거지, 그치? 숫자가 좀 짜증나긴 하지만. 195? 15가? 다시 누가? 18개 있으면 195야. 계산 안 돼? 175인가? 야, 15가 10개 있으면 얼마야? 아, 13개지, 13개. 해봐, 15가 10개 있으면 얼마야? 150. 15가 3개 있으면? 45.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짬뽕 195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10개에 3개 하면은 13개 앞은 된다. 자, 그래서 2를 넘겨. 자, 좌변 계산. 메데이 플러스 14D는 얼마? 26. 좌변 얼마로 나눌까? 2로 나눠. A 플러스 12D는 13. 됐죠, 여러분들? 자, 산수,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선생님 단어에 영어를 포기했거든. 그래도 12 안 돼. 왜? 어? 7D. 어, 7D. 고마워. 아, 우리 중생 집중하고 있었구나. 선생님 사과할게. 미안해. 됐어, 여러분들? 어, 사과할게. 자,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영어를 단어에 무릎 꿇었거든. 수학을 산수에 무릎 꿇지 말자. 간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야? 15개지. 얘들아, 1부터 30까지가 총 30개잖아. 30개 중에 15개 먹었으니까 남은 건 몇 개야? 15개. 그렇지. 그러니까 너도 15개 곱하기 가자. 몇 분에? 너도 하기 너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16은 A 플러스 15D, 30은 A 플러스 29D, 너가 645. 맞아요, 여러분들?
645도 15로 한번 약분해 볼게. 그러면 4개가 들어가면 65, 45니까 A 43,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15하고 645에 약분하면 43이므로 정리할게. 자, 몇 A 플러스 2A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더하면 44D. 두 배 붙여 얼마야, 그러면? 86. 이로 나누자, 간다. A 플러스 22D가 44. 됐냐, 여러분들? 네. 마찬가지로, 안에서 위로 뺄게, 안에서 위로. 그러면 22에서 7 빼면 15D인 거 보이죠, 여러분들? 대 43에서 13 빼면 얼마야? 30. 됐어. 그러므로, 공차 D가 얼마야, 여러분들? 2네. 그러면, 초항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하면 얼마지? 14지. 됐어? 그럼 14면 넘어가면 얼마지, 얘들아? 빼기. 할 거 다 했어. 그 다음 묶기를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을 구하래? 50번째. 다시 몇 번째, 여러분들? 그럼 바로 가자. 구하라고 하는 건 A1부터 시작해서 A50까지 더하라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자, 한다. 등차수의 답이야. 뭐의 개수 곱하기? 몇 개? 50개 곱하기 몇 분에? 초항 A1 더하기 A50 하면 되는 거지. 초항 A1은 얼마라고 해놨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더하기에 여기 거 계산할 거야. 50번째 가래. 그러면 초항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몇 D 가면 되는 거야? 49D. 그러면 49 곱하기에 공차 D가 2였어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한다. 그럼 너는 몇 분에? 오. 이렇게 약분하면은 얼마? 25 곱하기에 빼기 1에 49 곱하기 2 하면은 98이거든. 98에서 1을 빼면은 97이거든. 맞니, 여러분들? 그래서 97에서 1을 빼면은 96이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25 곱하기 96을 하라고 하는 거라. 맞아, 여러분들? 그래서 96에다 25를 곱하래. 삼수 끝까지 하자. 6호 30에 5구 45니까 480에다가 6이 12에 9이 18인 거니까 19 해서 얼마 나온다, 얘들아? 빵빵 4 2400이 정답이야. 오, 소신용들이 산수가 만만치 않아. 이해됐나? 예, 필기하시고 13번으로 가. 빨리 하고 가자. 13번부터 좀 가벼워지나? 빨리 하고 가자. 나한테 몇 문제 남았어? 빨리 하고 가자. 13번, 11, 90, 11이 제일 미디었던 것 같아. 13번 읽을게. 다음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R1에서 R1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R2. 보여? 됐어, 여러분들? 그냥 그림 보면 될 것 같아. 선생님 그려줄게. 이거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 그려줄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블라블라블라 가갖고 마지막 아래서 세 번째 줄 마지막 정사각형 RN의 넓이를 TN이라고 할 때 시그마 나왔다? 뭐 할 거야? 대입? 나열 할 거야?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더하래? 아홉 번째까지? 이 문제 쉬워? 자, 이제 쉬워져. 선생님 말 들어. 쉬워져. 빨리 하고 가서 조금 더 쉬셨다가 다른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참 처참하다. 불쌍하다. 자, 13번 문제. 광고 학생들 자기 거 교과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알겠죠, 여러분들? 응?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인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뭐인 거냐면은 요 대각선 길이가, 점선 대각선 길이가 2래. 맞아,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만 넣어줘. 정사각형인 거니까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몇 등분하는 거지? 2등분? 그럼 얘들아 도와줘봐. 요만큼 길이가 1이지. 이게 2니까 쉬운, 어렵지 않다 그랬어. 요만큼 길이도 1인데 수직인 거니까 1대 1대 얼마 돼야 돼? 그러면 쓰면서 갈게. T1, 즉 R1의 넓이는 그 책 그만 쳐다봐. 읽으면 힘들어. 이해하고 들어가라고 그냥. 정사각형의 넓이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얼마가 되지, 얘들아? 2. 선생님 지금 대인다요 라고 있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두 번째 도형은 요걸 한 면의 길이로 한다는 거야. 이게 노란 게 R2야.
쉽잖아? 이 길이 얼마야? 1. 1. 맞아? 그러면 두 번째 T2는 1이야. 편의상 이렇게. 다음에 세 번째 곡이 R3 보이지? 누구 3야? R3. 됐어? 응. R3, 이거 해봐. 노란 거는 첫 번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절반을 한 변으로 해잖아. 맞니, 여러분? 그러니까 세 번째는 두 번째 노란 거에 이 대각선의 요 절반을 한 변으로 만든 거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가 R3이야. 또 해봐. 우리 또 하자. 아까 이게 1대1 대 루트1이었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대 이 1도 몇 대 몇 대 루트2야. 우리 연습했잖아. 그러면 네가 루트2의 비율이지, 맞지 얘들아? 그러면 요 길이의 루트2배 하면 1 되는 거지. 이거 쉽다고 그랬잖아. 누구한테 루트2배 해야 1 되는 거야? 아직 안 돼? 루트2분의 1이잖아. 쉽다니까. 루트2분의 1한테 루트2배 하면 1 되는 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2분의 1에서 몇 분의 몇, 얘들아? 끝내. 2가 1 되려면 곱하기 얼마인 거야? 1이 2분의 1 되려면 곱하기 몇 분의 1? 등비수열이지, 그치?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시그마 합은 등비수열이야. 무슨 수열이야? 그러면 K는 몇부터 여러분들? 1부터 9까지 TK. 여기까지 됐니, 여러분들? 됐어? 그러면 자, 등비수열합의 공식 다시 하자. 자, 무슨 합 곱하기? 초합 곱하기 누구 마이너스 1분의 1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1에? 가로 열고 공비의 항의 계수는 마이너스 1. 다 나왔어. 이제 초합 2고 공비가 2분의 1이야. 맞니,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합 2 곱하기 공비 마이너스 1분의 1에다가, 맞아, 여러분들? 가로 열고 공비 2분의 1에 항의 개수 몇 개? 9개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여러분들? 자, 한다. 요거는 분자 부모 몇 배 해야 돼? 네. 두 배. 그럼 두 배 하면 1, 두 배 하면 2. 1 빼기 2 하면 얼마? 마이너스 1. 그럼 쓰면서 갈게. 그럼 2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맞니, 여러분들? 여기도 두 배 해야 되는 거죠. 각각 두 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얼마가 된 거지, 얘들아? 아, 마이너스 1분의 2가 된 거니까 얼마? 마이너스 2. 됐어? 2의 10승은 얼마? 1024. 2의 9승은? 512. 그래서 너는 512분의 1에다가 빼기 1은 512분의 512. 그래서 상차 산수할게. 이렇게 곱하면 빼기 4에다가 512분의 1 빼기 510이니까 빼기 511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바꾸고. 자, 이해됐어, 여러분들? 한다? 4가 511이 몇 분 되는 것 같아. 한다? 4, 2는 4. 그럼 11 남았어. 4, 2, 8. 그럼 3 남았어. 30이니까 4, 8, 32 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빨리 필기하시고 14번으로 갑시다.
이거의 두 근을 알파에 베타에. 자, 쳐다봐. 잠깐만, 이거 봐봐. 빨리, 빨리 하고 가자고.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나오자마자 우리가 빨리 쓸 건 근계수 관계라고 그랬잖아. 그럼 해봐. 알파에 더하기 베타에는 너분의 너의 빼기지, 그치? 그럼 몇 분의 1 되는 거지? m분의 1. 알파에 곱하기 베타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너분의 너지, 그치? 그럼 뭐가 된 거야? 빼기 m 빼기 1 된 거 보여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나왔네? 뭐 물어봐? n은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분수? 분수. 다시 분수? 무조건 두 개 중에 하나, 그치? 무슨 분수이든지. 아니, 루트 더하기 루트 분의 1을 무수나 해서 대인나를 하든지. 잠깐만, 부은 분수도 찢은 다음에 무슨 나를 하는 거야? 대인나. 루트 안 보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 와도 부은 분수. 자, 그러면 분수 계산? 기본적으로 무슨 분을 기본으로 해라? 통분. 그러면 요것만 뜯어봐, 요것만 뜯어봐. 뜯으면 통분 시작. 누구의 분에? 네. 너 곱하기 너잖아. 그럼 너 곱하기 너는 너래. 누구 분의 1에다가? m분의 1에다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그냥 너, 뭔 소리야? 너지? 그러면 빼기 m 마이, 빼기 n 빼기 1에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면 뭐 되는 거야? m분의 1. 이해됐어? 그럼 또 번분수? 분자분모 몇 배 해버려요, 여러분들? m배. 그럼 분자분모 m배 해버리면은 시작. 분자는 1 됐고, 맞냐, 여러분들? 잠깐,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도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의 분모에도 m배 하면은 n에 m 플러스. 확실하네. 무슨 분수? 부은 분수. 자, 그럼 여기 빼기 1분의 1이 있는 거니까 이건 무슨 배? 실수배는 어디로? 앞으로 빼. 그럼 빼기에 시그마 K는, 아, N은 1부터 20까지에 이제 요만큼만 부은 분수로 보면 되는 거잖아. 맞니, 여러분들? 자, 시작한다. 누구 빼기 누구 분의 1? 큰 거 빼기 작은 거. 누가 큰 거? N 플러스 1이 큰 거. 작은 거는? N.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민서야, 좀 있으면 간다니까. 자, 큰 거 빼기 작은 거 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1. 이거 빼기 이거 해봐. 얼마? 1. 맞아, 여러분들? 의미 없음? 그러면 작은 거 분의 1. m분의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이러면 되는 거잖아. 자, 이제 무슨 나열 시작해야 돼? 앞에 빼기 있고, 자, 1부터 넣는다. 1 빼기 2분의 1. 2 넣는다. 2분의 1 빼기. 조금 경험이 쌓인 것 같아. 바로 없어지지, 그치? 멈춰. 그럼 두두두두두 가서 마지막에 20을 넣는다.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그러면 자, 이제 읽기 시작하라 그랬잖아. 간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날라갔지. 자, 간다. 맨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1 빼기 21분의 1 하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21분의 얼마가 되는 거지? 20. 그래서 빼기 21분의 20이 정답이고요. 15번으로 바로 갑니다. 자, 일반학 AN이라고 하는 게 몇 n 마이너스 2? 3n 마이너스 2. 맞아, 여러분들? 네. 잠깐만, 이제 느낌 혹시 아나? 요거 몇 차식이야? 등차수. 요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 그치, 그치. 다시 무슨 수열이야, 여러분들? 등차수열. 혹시 이거 3이 뭔 줄 알아? 공차. 다시 무슨 차? 공차. 혹시 바로 일으켜? 아, 그래. 우리 있잖아. A 플러스 M 마이너스 1의 D를 사실 정리해야 되는 전개 시작. 누구의? DN. 플러스의 A 빼기 D 1차식이거든. 그래서 N 앞에 개수가 누구야? 공차야. 공차. 좀 적어줄게. 네가 공차야. 초항은 어떻게 구하는지 1로 되잖아. 맞죠, 여러분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을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해서 A9 더하기 A10을 구하기. 네? 자, 이제 해야지. 무슨 구조야? 아까도 했잖아. 더 센 구조. 더하기 구조는 무슨 가마로 바꿔라? 시그마.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맞아, 얘들아? 아, 하이 게스트죠? 앞에 것만 보자. 1, 2, 3부터 어디까지야? 어? 9까지야? 10까지야? 다시 앞에 것만 봐. 1, 2, 3 해서 어디까지야? 9까지니까. 미서야! 몇 개? 9개? 이 옆에 무슨 나와야 돼? 시그마 옆에 무슨 나오는 거라 그랬어? 일반화 쉽게 하라고. 1 넣어서 1, 2 나와야 돼. 그러면 A에 1 넣어서 1, 2 나와야 돼. K. 그 다음
A에 K 플러스. 됐죠, 여러분들? 근데 일반학 AN을 알아. 그러면 C 그만, K는 1부터 어디까지? AK? 누구 자리를? N 자리를 누구로 바꿔라? 바꿔! 3K-2. 됐어요, 여러분들? N 자리를 누구로 바꿔라? K 플러스 1. 그러면 3에 K 플러스 1 빼기. 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만. 그치. 몇 번을 못 버티냐. 요거 정리해봐. 시작. 3K 플러스 1이지. 그치. 어떻게 할까? 전개하라고. 시작. 몇 K제곱? 5K제곱. 전개하라고. 빼기 6K 더하기 3K. 마이너스 3K. 빼기 2에 곱하기 1. 아니, 됐어, 안 됐어? 잘못됐어? 9K 제곱에. 이해됐어, 여러분들? 됐어?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 아니야. 찢어. 찢어. 좋아. 찢어. 찢어. 발교. 찢어. 불러. 9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의 K 제곱. 마이너스 3에 시그마. K는 1부터 9에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주 좋아! 아우, 생명이 감사. 그러면 시그마 K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지. 몇 분의 공식? 6분의. 시그마 K는? 2분의. 그럼 간다. 9 곱하기. 다시 K 제곱 몇 분의? 6분의. 숫자를 불러줄 수 있어? 9. 19.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얼마에다가? 4. K가 몇 분에? 네. 좋아. 숫자를 불러줄 수 있어? 9. 아주 좋아. 128. 아. 3, 2, 6. 3, 3, 9. 됐습니까, 여러분들? 산수는 부탁드릴게요. 2412가 나옵니다. 필기 두 문제. 마지막 한 문제 갑시다, 이제. 문제가 뭐야? n병을 몇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를 누구에냐고 하자, 여러분들? 이렇게 도는 거야. 잠깐만 집중해라. 잘못, 이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해 못하고 갈 것 같은데. 얘들아, 두 조를 나누는 거야. 자기가 몇 조를 나눴는데? 몇 명을? 몇 명을? 자, 선생님 봐봐, 이번 학번도 보잖아. 지난번에 잠깐 선생님 한번 중간부터 직전에 한번 보충할 때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나눠봤으면 나눠. 근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쉬운 게 뭐냐면, 봐봐, 이미 지정을 한 건데, 아, 마지막 거라고 하는 게 n 플러스 한 번째와 n 번째 사이에 관계식 거라고 하는 거니까 점화식 거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이해시켜줄게. 너는 몇 플러스 한 명을? 에이, 참 이거 되게 쉬운데. AN이면 N명을, A3이면 몇 명을? 3명을, A4면 몇 명을, 4명을, 쉽다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받아들여, 자꾸. 그러면 AN이면 몇 명을, N명을 2조로, 맞아, 여러분들? 그러면 AN 플러스 1이면 몇 명을, N 플러스 1명을 몇 조로 나누래? 2조로 나누래. 일단 이걸 알아. 그럼 AN은 N명을 2조로 나누래. 이미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한 거야. 다시 읽어봐. 다 첫째 줄, N명을 몇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 두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 잠깐 선생님 봐봐. N명을 두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 예를 들어서 그게 다섯 가지였어? 맞아? 그러면 그냥 AN 오는 거야. 아니, 생각할 게 아니에요. 거기 텍스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방법의 수를 그냥 누구 N이라고 하자. AN이라고 하자. 맞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봐. 너는 정해진 거야. 그러면 너를 두 조로 나눌 방법의 수? 어떻게 되니 물어보는 거야. 간단한 거야. 몇 명 추가됐어? 한 명 추가됐지? 자, 선생님 봐. 되게 쉬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해 못한다고.
복크 두 조를 A조, B조라고 할게. 자, 여기에 몇 명이 나눠져 있어? 합계. N 플러스. 아니. 다시. 선생님, 이렇게 오고 있잖아. 다시. AN이 뭐야? 몇 명을? 이미 A, B조를 나눴다고. 이미 나눈 거라고. 아니, 첫째 줄에 텍스트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 아니, 나 그거 그만 보고 여기 보라고. N명을 두 조를 나누는 방법의 수가 그냥 AN까지래.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잖아. 아, 생각하지 마요. 맞지? 그러면 이 N명을 이렇게 A조, B조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의 수가 방금 전에 누구 N가지라고? AN가지.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AN가지야. 자, 몇 명만 추가하면 돼? 한 명. 그치? 그럼 한 명을 두 조로 넣을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그래, 몇 가지? 아니, 큰일 났네. 나 올 겨울방학 때 존나 고생하겠다. 아니, 한 명을 넣어봐. 그럼 무슨 조로 들어가든지? A조로 들어가든지? B조로 들어가든지? 몇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이해됐어? 그럼 봐봐. 알았어. 더 이해되기 쉽게 해줄게. 화통 내가 할 거야. N명을 N명 있다 그러잖아? 이건 시험 볼 때도 참고해. 그냥 놔두잖아? 나한테 되게 크게 오나. 화통 시험의 특징이 뭐야? 시험 보고 나서 비 내려. 왜? 초등학생처럼 안 해줘 그래. 나한테 되게 온다. 예를 들어서 어른 3명, 아이 4명 있다. 어른? 1, 2, 3번 어른. 아이? A, B, C, D, I. 이렇게 직접 안 하고 문제 풀잖아. 나한테 되게 크게 온다.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면 확통 어렵대. 확통 내가 할 거야. N명?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부터 몇 번 학생까지? N번 학생까지. 몇 쪽으로 나누래요? 가! 1번 넣어! 어디 넣을래? 넣어! 그냥! 그래, A 아니면 B 몇 가지? 두 가지. 곱하는 거 이해되지? 그럼 2번 넣어! 응, 두 가지. 3번 넣어! 두 가지. N번째 넣어! 두 가지. 이해 몇 가지? 사실은 이게 여기 한 명 있잖아. 한 명 추가한 게 AN 플러스 2잖아. 맞니 여러분들? 그러면 N 플러스 3명은 N 플러스 3번째 아이잖아? 맞아?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럼 곱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너 N 플러스 4가 너 A. 응. A 아니면 B. 그러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너 곱하기 너 하면 곱해. 몇 AN? 2A. 그게 N 플러스 3명을 두 줄로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지. 돼? 돼?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 다 A로 들어갈 수도 있지. 그치? 다 A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럼 B조의 자리 있어? 아니, 아까 너 너라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는구나, 니네들. 아, 난 그게 제일 요즘 힘들어. 얘들아, 1번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그랬어? 두 가지. 그럼 해, 넣어봐. 넣어봐. 그럼 누구 또는 누구야? A. 그럼 A라고 해? 너도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그도 A라고 해?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걔도 A라고 해? 그럼 다 A로 몰려갈 수 있지. 그치? 두 조로 나누래. 그럼 남은 한 명은 어디다 넣으면 돼? B에 넣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가지가 추가돼야 되지? 한 가지. 그도 A에 플러스 있지. 그잖아? 그래서 A에 플러스 이런? 이것 또는 이거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럼 AN 플러스?
관계식 구하잖아. 맞죠, 여러분들? 이해됐어? 예. 풀기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우리 두 놈은 숙제 받아가야 돼. 기다려.